거기 있었던 거 아, 하나만 혹시 있었나? 너무 귀엽다. 그지? 뭐야, 이런 거 어디서 구하는 거야? 스노우볼도 흔들어 봐도 돼, 끈에서. 꺼내줘. 아, 괜찮은데? 그렇게 얘는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아. 생각보다 모으는 사람 치고 별로 조심스럽지가 않아. 응. 그냥 모으는 거야. 귀엽지? 아, 근데 통과대리는 세더라, 가격이. 그래서 좀. 그 트위티 젤라또를 사고 싶은 게 있었어. 2만 원 거. 근데 하나에 12만 원? 근데 랜덤이야. 진짜 잘 노래 만들었다. 틀어줄까? 이거 무인양품 거. 근데 이 CD가 너무 예쁘다. 그지? 응. 나도 디자인 예쁘다고 생각해. 잘하는구만. 일단 올라가는 거막 구경하려고. 아, 근데 나 그거를 약간 안 치워놨긴 한데. 되나요? 감안하고 보세요. 그 아, 쿠루미 그거 귀찮아서 안 치워. 아니, 근데 이것도 어려. 그지? 되게 어려. 응. 나 사갔나 봐. 다 되는 언니 얼굴이랑 안 어울리는 얘기 하지 말아줄래? 이거 진짜 너무 귀엽더라. 그지? 내 최고 인형이 됐어. 썼나?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저기 다 안쪽에 있었는데. 되게 손 뭔가 새형이네. 이것도 뭐야? 언니 나 포카도 있잖아 이제. 그러네. 이거? 응. 약간 관심 없음.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언니 올 때마다 놀이공원 온 것처럼 좋아하는 거 너무 이것도 새로 생긴 거 아니야? 아닌가? 웃겨. 그 있던 건데 다 새롭구나 언니. 응. 이게 배치 바뀌면 조금 새로워 보여서. 뭐가 이렇게 많아진 거 같지? 이것도 처음 봐. 아, 이거. 그건 아마 생긴 걸 거야. 이불도 바뀌었는데? 난또 그거 욕심 있어 갖고 사진 두개다 샀잖아. 귀여워. 좋아하는 할머니 같아. 아이고, 귀엽다. 이거 엊그제 샀어. 귀엽지? 우와. 카피케라. 애기들이야? 아, 너무 귀여워, 얘도. 이건 뭐야? 이건 처음 봐. 걔도 살려고 캐릭터인데 인기가 별로 없어서 처음 봐. 가끔 나오는데 뭐 한교돈? 그런 캐릭터리. 너무 귀엽다. 정말. 약간 샵보다 여기가 볼게 많아. 그치, 이건 내가 찐으로 다 좋아서 돈 주고 산 거니까. 어이, 너네도 다 진짜 애기다. 아니, 저기 보정을 되게 해줬어. 우리 다 아. 새카맣게 타고 주름져갖고 되게 늙어 보였었는데. 놀고 나오니까 보정이 블랙핑크처럼 돼 있더라고. 그럴 수 있지. 좀 봐. 그것도 영인이랑 산리오 마켓 가서 산 거야. 이건 일본 가서 가챠 뽑은 거. 여행 가고 싶네. 대체 언제 갈수 있냐? 이 인형들도 처음 보는걸? 그지? 너무 귀엽다. 얘 귀여워? 마음에 들어? 하나 가져갈래? 아니, 여기 다 모아놔. 아니, 여기 있어야지 의미가 있다고. 내가 생리 때또 갑자기 소비하고 싶어갖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색깔별로 다산 거야, 미친 새끼가. 그래서 지금 하늘색이 다 있어서 언니 하나 가져가줘. 진심으로. 아니, 좋은데, 그치만, 새 여기 거야, 새 거. 같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의미가 있어. 이거 좀 과하지 않았나, 내 욕심이. 하나만 사도 될 거를. 내 과해. 여기 모든 게 아니, 과해, 내 지금. 딴에 과한 거는 이거였어. 딴 거는 괜찮거든? 근데. 그랬어. 아, 저기 피규어 한 자리 아직도 못 채웠어. 구매를 세번 취소당했잖아. 왜? 안 구해진대. 옛날 거라갖고. 저것도 받았어, 선물로. 저 생일 베어버릭. 어떤 거야? 저거? 아니, 여기 세워져 있는 아, 이거? 거. 이거? 헐. 귀엽지? 생일 선물로 받았어. 귀여워. 저 뒤에 또 되게 생소한걸? 가죽옷 입은 것 귀여워. 같아. 맞아, 그것도 고마웠어. 약간 밀려났네, 저. 둘 데가 없어, 둘 데가. 귀여워. 저 진짜 귀엽다, 스누피. 난 약간 저런 감성이 좋아. 색감이 예뻐갖고. 지 언니가 준 것도 갖다 아, 놨어. 이거? 뭔가 있네.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귀여워.
그냥 커피도 커피 캡슐 다 먹어갖고 사왔지. 더 연한 게 아마 연한 걸 거야. 색깔로 보면 알겠어. 응. 아니 난 그걸 그냥 회복하면서 잘했어. 나 요새 다이어트 중이야. 아니 이거 한 3개 남았는데 응. 내가 저번에 주전자 끓인다고 하고 인덕션 잘 먹힌 거야 뒤에 걸로. 다 녹은 겨. 뭐야? 그래가지고 아직 캡슐 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게 돼가지고 급하게 커피 샀어. 아이언니가 또 불 낼 뻔. 소금빵? 소금빵 너무 좋아. 귀엽다. 우리 약간 소금빵 중독 같아. 만날 때마다 소금빵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막 소금빵을 마시는 거야. 전날부터 막 언니 소금빵 먹어야 돼. 당황도 안 하고 좋대. 좋아. 좋아. 아, 나 찍어야지. 그래. 뭐 어떻게 해줄까? 가만히 있으면 돼? 응. 응. 언니가 좋아할 줄 알았어. 이거 들고 여행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볼까? 응. 아무렇게나. 다른 걸. 뭐야? 이게 되게 좋다. 그럼 거기 온 눌러봐. 전원 안쪽에. 이게 되긴 해? 어, 되더라. 너무 장난감 같지? 와, 진짜 귀엽다. 심지어 이거 배터리다? 건전지 넣는 거여서 충전 안 해도 돼. 어, 좋다. 응. 기록되고 있는 지 신났어. 아, 나 쇠가렌즈 왜 찍어? 어,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왜 저러는 거야? 뮤직방송 가면, 뮤직방송? 뮤직뱅크 가면. 이거 건전지인 게 너무 마음에 든다. 응, 맞아. 여행 갈 때 그냥 아무 데서나 건전지 사도 되고, 팔 때. 귀여워. 농구하러 갈 때? 귀여워. 나도 작업실에 있지, 사실. 하고 바지 안 입고 있었어. 나 브이로그에 찍으려고 이거 녹화하면서 들어왔는데 바지 안 입은 얘기를 하네. 나 바지가 어디 있지? 아. 아직도 안 입은 거야? 푸야 뭐야? 아, 이름이 땜핑인데요. 저는 대구에서 작은 사진관을 하고 있는 땜핑. 땜핑. 뮤직방송 감, 뮤직방송? 뮤직뱅크 감성.